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는 거야? 야, 오늘은 여기 보시는 아미동. 그렇죠. 진짜 여기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마을인데, 자 일단은 우리 많이 또 걸어야 돼요. 아, 진짜? 걸을까요? 갈까요? 출발. 출발. 오늘은 역사와 삶이 있는 아미동 비석 문화마을로 출발해 봅니다. 선생님 조심. 혼자 지나가면 딱 좋을 만큼의 좁은 길이었는데요. 이거도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 와, 이게 길이라고요? 진짜 그거 재밌어. 아니야? 맞아. 아, 왜 이렇게 부득이야? 아니, 왜 부득이야? 이거 어딘지 먼저 앞으로 가던지. 아니, 아니 왜 이리 부득이야? 아, 아니, 갈 길 가는 거잖아. 아니, 내가 먼저 가면 되잖아. 아니, 갈 길 가는 거잖아. 옛날에 여기가 다 방 한 칸짜리, 한 평짜리에서 가족들이 살았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한 칸이나 그 한 평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미안이 되겠다. 요새는 다투면은 방에 탁 들어가고 방문 확 닫고 탁 들어가는데. 그렇지. 옛날에 다투도 이렇게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같이 살아야 되지. 그래 가면서 봐도 저 길만 저기 새로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저기 옛날 거 조금 느끼는 거야. 좀 더 알고 싶어지는 아미동. 그래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미동 하면은 또 살아있는 역사 우리 마을 해설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데요, 진짜. 골목이 넓을 이유가 없고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사니까 따닥따닥 붙어 살고 조금 당겨줘야 되고 조금 뭐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래서 다만 뭐 좁은 그 길이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몸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길이 된 거죠. 자기 집 배당 있는 거 아니에요? 집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오면 못 자잖아요. 아, 비슷비슷하게 생겨도 다 저거 집은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안 들어가면 혼나니까요, 그쵸? 이거 비싸졌네. 왠지 씨 몇 년도 돌아가신 것도 글자로 나와 있죠. 어, 무덤 얼마나 많았어요? 다 무덤이었죠. 사건이었죠. 아, 여기는 이제 한국 전쟁에 피난 오신 분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 전쟁에 피난 오신 분들이 일본의 전동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네. 여기가 이제 납골묘고 밑에는 유골함이 들어 있으니까 죽은 자. 위에는 피난 오신 분들이 살아왔던 이제 산자, 죽은 자와 산자가 공존하는 동네 아미동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피난 시절에 막 무섭기보다는 눈물 나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그 피난 오신 분들 말씀은 우리도 불쌍하고 고향에 못 간 누구도 안 됐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함께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뭉클하더라고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최민식, 제 1세대 다큐멘터리셨다. 서민의 삶을 기록한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작가님의 흔적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의 피난민들과 서민들의 일상을 담아낸 사진들인데요.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사진들 중에 활짝 웃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참 이걸 보면서 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분들은 아직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극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일 뿐더러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내야 했던 어떤 옛날에 그 됩니다. 그렇지 피난민들의 어떤 그 의지가 느껴져가지고 아, 나는 지금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담배가 널려있는 돌을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올려 집과 역사를 지은 이곳, 애환이 느껴지는 동시에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희망의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담비가님의 특기를 보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잘하네. 오래됐는가 봐, 한국 사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낚시 절대 아닙니다. 이쁘잖아요. 애가 둘이에요, 애가 둘. 이 동네 살 얼마 정도 살아요? 60년. 50년. 나는 진짜 80년 살았네. 그래. 80년 살았다고 이 동네? 나는 10살 때 왔다, 10살 때. 지나다 저 강원도 천안사. 아, 강원도에서? 그 전에는 여기 자전거 하나만 싹 올라가서 길이 없어갖고 지나다가 여기 살 때는 지금 이제 길도 넓고 차도 큰 차도 되고 이제 참 좋아요. 그런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빨래 알아? 막 이제 감정고개도 가고 저 소개할 때도 가고 갔어요. 저기 한국 사람 못 봤죠? 여기 있어요. 말 잘하네. 말 잘하네 진짜로. 예. 알고 보면 단미가 씨가 우리 어머님들이랑 참 잘 맞아요. 대화가 일단 잘 통합니다. 자, 이렇게 친해진 어머님께서 오래된 분식집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야, 근데 얼핏 봐도 세월이 느껴지죠. 약간 여기 어머님 집에 놀러 온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 뭐가 맛있어요? 지금 되는 거 나밖에 없어. 라면이요? 응. 국수도 파는데 지금 김이 없어. 아이고, 없어도 됩니다. 이 추운 날에는 또 속 따끈하게 데워줄 라면이잖아요. 달걀도 푹 풀어서 구수하게 퍼지게끔. 아, 맛있겠네요. 어우,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싹. 이 면은 끊기면 안 돼요. 뭔지 아시죠? 라면 3,000원에다가 누가 이렇게 밝은 입니까? 그러니까. 네? 반찬이 두 개예요. 하나는 밝은 음식. 약간 달콤하면서. 네. 아, 진짜 찐이다. 오, 근데 진짜 맛있어. 끈하게 하루 피로를 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라면으로 하루 피로 다 풀었습니다. 밤이랑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66년 됐어요. 우와! 내가 지금 나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들으니까 내가 지금 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마음이 좋아요. 아. 서로 없이 하니까 뭐 니도 뭐 니도 뭐. 아, 서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오늘 여행도 사람 냄새 가득한 참 따뜻한 여행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행 어떠셨습니까? 여행 전문 리포터 단미가님. 야, 오늘 저기 여행 아주 좋았었어요. 죽는 사람 미대 있고 사는 사람 위에 살았다. 이게 조금 신기하고. 이 안미동에 왔더니 이런 전망대와 사랑 가득한 이런 자리가 있네요.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그 어머님들이 쪼롬이 앉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들이에요. 보통은 장소가 생각이 나고 어떠한 막 화려하고 흔적이 꼭 남겨진 것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쳤던 그냥 그 어머님들과 했던 대화들, 옛날에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서 놀러와 부산이야.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 옥계입니다. 아, 여기 풍경 참 좋죠. 제가 왜 이 바다가 있는 곳에 왔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명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명태가 요즘 안 난다고요? 어떻게 명태를 보냐고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요즘 잘 안 난다는 명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명태 구경하러 가보시죠. 한때 그야말로 계략이었던 고성 명태의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펄떡이며 만선의 꿈을 이뤄주던 명태잡이의 역사, 그리고 명태를 건져올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의 지난 삶의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고성 명태. 그 많던 고성의 명태를 흑백 사진 속에서 다시 만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한국여성수련원.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운 건 이젠 그리움의 존재가 돼버린 명태. 모두 다 고성 명태입니다. 펄떡이는 바다와 바닷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사진들. 그 사진을 탄생시킨 남동환 작가를 만나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 작가님. 아니, 제가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예. 이 고성 명태 사진에서 이 작가님을 빼놓고는 명태의 명자도 꺼내지 말라. 과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근데 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태 사진이 정말 한가득이네요. 아, 예. 이거 언제부터 찍으신 거예요? 아, 이 명태 사진은 네. 1980년대부터 82년도에 이 아주 절정을 이뤘죠. 강원도 고성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해 16만 톤가량을 어획했던 명태의 주산지였습니다. 전국 명태의 60에서 70%를 출하던 곳이었죠. 아니, 근데 이 명태가요, 고성 명태가 옛날만큼 잘 안 잡힌다. 제가 명태 사진 찍을 때 그 어민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개도 안 물어가는 명태를 왜 찍냐?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이 개도 안 물어간다는 이 우리 어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니까요. 이 사진들에 명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렇죠. 이, 네. 이 우리 어머니들은 그 뱃머리 기다려서 어선이 이제 하얗게 해서 그거 작업을 하는 게 다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이게 잡아오면은 어머니들이 전부 다 하셨구나. 그렇지, 거의 다 했죠. 열심히 했고. 그럴 수밖에 예. 없으셨네. 그래야 먹고 살죠. 네. 살아가는 이, 예.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 애완인데 그게. 네. 그물 그득 감겨 올라오는 명태는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명태를 손질하는 아낙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뜨신 밥 한 숟가락은 모두 명태 덕이었기에 고된 일상을 견딜 수 있었죠. 작가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이 작품은 1982년도 대진항에서 촬영한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그럼 아이 없고. 그렇죠. 아기도 없고 간단하기도 네. 없고 나왔고 이 한 닭을 따면은 이 품삯으로 명태를 줬습니다. 품삯으로 명태를? 그렇죠. 돈을 주니 명태를 받아다가 집에서 천만 밑에 명태를 쫙 걸었어요. 농촌 마을에 또. 그래서 고성 전체는 바닷가하고 공터만 있으면 전체가 이제 명태 덕장으로 이제 겨울에 변한 거죠. 네. 명태가 사라진 자리. 고단했던 삶과 부흥했던 과거만이 항구에 남겨졌는데요. 이젠 사진으로 남아 그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해봅니다. 그러니 온 동네에 풍기던 명태 냄새를 아직도 코끝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랬지만 우리 국민학교에서도 어번기를 했습니다. 어번기 처음 들어보시죠? 농번기 예, 농번기는 이제 농촌에서는 네. 모시 물 때 일손 도우라고 농번기를 했지만 어촌에서는 어민들 일손 도우라고 어번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학교 코올레기 때도 리아가에다 명태를 씻고 날아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 이분들은 네. 그러면 정말 그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도 명태를 계속 이렇게 그렇죠. 명태처럼 명태 벗겼고 청어나무 청어 벗겼고 대구나무 대구 벗겼고. 작가님, 여기는 다 덕장 사진들이네요. 와, 예, 명태 봐. 덕장 사진입니다. 예. 어이, 뭐야. 작가님. 예. 이것도 다 명태예요, 지금 예, 이게? 명태입니다. 일단 공간만 있으면 전부 명태 덕장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 파도 치는 바다 바로 앞에까지 명태 덕장을 만들었죠. 굳이 따로 덕장을 차릴 것도 없이 빈 공간만 보이면 턱턱 내다 걸며 해풍에 명태를 말렸습니다. 바닷바람 맞아가며 쏟아지는 눈 맞아가며 맛은 더욱 깊어져갔죠. Through the alleyways, to
cool off in the shadows, then into the street. 명태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겨울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그냥 걸어요, 명태를 이렇게? 아니죠. 네. 그 할복을 해야죠. 우리 엄마들이 다 할복을 했습니다. 손을 후후 그래가지고 화로를 이렇게 이렇게 화로를 놓고 네. 불을 손을 쬐가면서 할복을 해서 엄마들이 다. 조금 전까지 파도 속을 펄떡이며 활개치던 명태를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손질하는 것도 모두 다 어머니들의 거친 손끝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남획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줬는데요. 더 이상 명태는 동해안 고성 앞바다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 밖을 나올 때면 늘 카메라를 습관처럼 챙긴다는 남동환 작가. 명태 사진 외에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은 늘 그의 카메라에 담기곤 합니다. 오늘 바라본 강릉 옥계 바다도 언젠가 전시장을 가득 채울 날이 오겠죠. 작가님, 네. 이 앞으로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신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 이 명태 사진 이외에도 이 철조망을 많이 찍었습니다. 철조망. 예. 동해안의 철조망이 지금 사라졌죠. 예. 그 사라지기 전 사진과 그 철조망 철거하는 사진과 지금 다 철거되고 좀 없는 모습. 이걸 올해 정전 70주년이잖아요. 올해 그때 아마 선보일 거. 아, 그렇구나. 야, 또 아주 의미 있는 작품들 예. 또 작품 전시회 또 기획하고 계신데 아, 저도 꼭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오세요. 네. 오래전 고성 바닷가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뜨거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동해 바다의 전설이 돼버린 고성 명태. 명태잡이 처리되면 전국에 배들이 몰려 크게 번성했다던 그 시절 사라진 명태가 다시금 돌아와 그물 안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비릿한 삶의 현장, 고단한 일상이었다지만 그리운 그 시절 명태의 귀환을 바라봅니다. 듣기만 해도 절로 흥이 샘솟는 마성의 음악 요들. 웃음 전도사 요들 청각 아니 요들 행님이 대구에 떴다. 잠망진 총사위와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미친 성대 소유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반전 매력까지. 본캐와 부캐를 넘나드는 요들 행님의 이중생활 지금 공개합니다. 요들의 달인 요들 행님의 작업 공간이라는 이곳. 그런데 요들은 고사하고 뭔가 진지한 강의가 한창인데. 보다 동기부여가 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커피를 가르치고 있는 겸임 교수이고요. 글로벌 커피 국제 바리스타 감독관이면서 또 국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국내 바리스타 및 이제 국제 바리스타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역임도 하고 있습니다. 흥부자 모먼트를 감춘 진지하고 진중한 이 모습이 바로 요들 행님의 본캐. 60g 추출을 하겠습니다. 60g 추출하는데 바리스타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전문가인데 다크로 갔을 때는 그렇다면 제자들은 선생님의 이면을 알고 있을까? 이 수업 듣기 전에는 요들로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보게 돼가지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요들송 나오는 거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팬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제자들 앞에서 슬쩍 오픈해 보이는 부캐의 모습. 아, 멋있군요, 또. 해주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제가 요들을 요들 시간에 한 커피 시간인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를 내리는. 좀 하시는데. 네. 예예 한 30년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네. 요를 내리.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혀가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꼬이신 것 같아요. 술을 마셨나? 지금 자체가 꼬여있어요. 좀. 차분한 봉캐는 잠시 안녕하시고 내면에 봉인해뒀던 그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볼 시간. 안녕하세요. 요들 행님. 가수 동진입니다. 무대를 지배하는 귀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대한민국 요들계를 접수한 해피바이러스. 마주한 사람들의 간증이 끊이질 않는 요들링의 본좌 요들 행님. 원래는 내성적이었는데요. 요들송을 하면서 흥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들송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막 신나서 부르는 거예요. 요들은 한마디로 행복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요들은 행복이다. 목동들이 가축을 치며 불렀다는 알프스의 전통 메뉴 요들. 요들레 히우.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중독적인 창법으로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다. 제가 처음 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토요일 날 김홍철과 친구들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요들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동네마다 다니면서 서점하고 레코드 가게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겨우 그러니까 책 한 권, 그 당시는 테이프였거든요. 네, 테이프 하나를 구해서 하루 종일 저녁부터 따라했는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야 이놈아 왜 오늘 하루 종일 울고 그러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우는 것처럼 연습을 했구나. 독학으로 갈고 닦은 요들 실력 어디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볼까요? 기쁨과 행보로 충만한 나의 인생길 마음속에 슬픈 걱정 둘 곳이 없어 내 인생은 나의 것 행운 깃드니 즐거움과 안락함이 함께하리라 오로로 에이리오 우리 에이리오 우리 에이리오 우리 에이리오 우리 이야라라 오뚜 오라라 오뚜 오라라 오리뚜리 오라라 에이리오 우리 에이리오 우리 에이리오 우리 우리 에이리 이야라라 오뚜 오라라 오뚜 할로윈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되죠. 뭐 저 정도 하려면 상당한 어떤 그 노력과 그리고 타고나야죠. 재수 없나요? 네. 근데 연습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죠. 타고나신 분들은 조금 작게 하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요들 행님 따라잡기 과연 가능할까? 아유, 어서 오세요. 요들 경력 6개월 차. 틈틈이 요들을 배우고 있다는 요들 새내기 김혜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요들은 호기심. 어릴 때 이제 제 학교 다닐 때는 리틀 엔젤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요들송 할 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 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이제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해서 요들송을 배우게 됐어요. 기초발성 초보자 입장에서 요들 어디 한번 경험해 볼까? 자 준비하시고 포인트는 가슴이죠 가슴 소리. 요들의 기본은 단단한 저음인 가슴 소리 진흉성과 높은 가성인 머리 소리 가두성. 이렇게 흉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이 과정에서 노래를 끊이지 않고 부르기 위해서 흉복식 호흡을 사용한다. 이 과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까지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요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내려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숨차요. 숨차죠. 조금 느리게 해가지고. 예. 부르면 재밌어요. 즐겁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산에 이렇게 한 번씩 등산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요들송을 연습한다고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막 좀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신기한 듯이 보고 하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번씩 안 되는 음이지만 해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박치라서 반주 있으면 잘 못 하는데 혼자 부를 때는 제 멋대로 잘 부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듀엣 묘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새빨간 날빛 로제 이슬 먹고 피어 있는 곳 오들이요 오들이리 오들이요 오들이리 오들이요 오들이리 아니라 오라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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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오라리요 오라라라라라리 오라리요 오리 오라라라라라라 오라리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요돌송을 옆에서 같이 부르면 그분 입꼬리가 올라가서 즐거워지세요. 그래서 요돌송은 아이들이 해도 좋고 어른들이 해도 좋고 해서 좋은데 이 요돌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릿한 첫 만남으로부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요들 행님의 요들 사랑. 그에게 요들은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자 인생의 동반자이다. 애착이 둘 다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봤을 때는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커피가 70이라고 하고 또 요들에서 봤을 때는 요들이 70이라고 하는데 50대 50으로 이 요들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애착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 학생들에게 커피도 아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칠 것이고 또 요들도 들려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그윽한 커피향으로 한 번, 신나는 요들링으로 또 한 번. 세상에 무한한 행복을 전하는 요들행님 박상철 씨. 본캐와 부캐 사이를 오가는 그의 즐거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요들 즐겨보세요. 요레디 요레디 요레디. 연속 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포항의 음식은 해산물이 듬뿍 매콤 걸쭉한 모래국수와 포항의 향토 음식 고등어 추어탕입니다. 지역색이 강한 향토 음식에는 그곳 주민들의 오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기 마련인데요. 포항 구룡포에도 이 지역 주민들의 소울푸드로 통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구룡포항은 우리나라 근대어업이 시작될 때부터 형성된 매우 큰 항구인데 보시다시피 구룡포항 자체는 다른 어떤 어항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독보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수산물들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룡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게를 생각하거나 과메기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마칼럼니스트의 입장에서 구룡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룡포에서 활동했던 어부들이 만들고 구룡포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들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내는 바로 모리국수를 생각합니다.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힘든 백리를 마친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얼큰하고 화끈한 맛. 구룡포 어민들의 애환을 담은 음식. 지금부터 모리국수를 맛보러 가실까요? 구룡포에 오시면 이제 큰 길가에는 대부분 대게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블럭만 뒤로 와서 골목길로 들어오면 구룡포의 오래된 음식점이나 그리고 이런 모리국수집들이 조그만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도 가끔 찾는 모리국수집이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네. 날씨가 추워서 모리국수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준비해드릴게요. 예, 모리국수. 네. 요새 참 맞다. 네. 지금은 이제 미역초 안 쓰시고 아기 쓰십니까? 아니요. 요즘은 오늘은 또 대구를 씁니다. 대구?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앉으십시오. 예. 모리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방을 살짝 엿봤는데요. 싱싱한 생선과 각종 해산물, 콩나물과 고춧가루, 마늘 양념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냄비에 듬뿍 넣고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생면을 넣고 또 한 번 푹 끓여내면 겨울 바닷가 한파를 녹여주고 허기진 어민들의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모리국수가 완성되죠. 아, 대우가. 제철인데다가 생물을 그대로 쓰셔놓으니까 아우 대우 진짜 그냥 녹 대우가 녹는다 녹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끓이다 보면 면이 부니까 면부터 먹죠. 젓가락으로 면부터 먹는데 모리국수는 면을 그렇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가 아니고 면은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돼요. 우선 여기 건더기, 이제 해산물들, 생선, 뭐 그다음에 어패류들 이런 것들부터 건져 먹고 모리국수의 진짜 맛을 보시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 요리에서는 면이 불까 봐서 그걸 제일 걱정하는데 모리국수는 면이 불어도 된다. 오히려 면이 불어야 맛있다. 네. 모리국수의 국물이 걸쭉한 이유는 면이 끓을 때 나오는 전분 때문. 이 전분기는 모리국수만의 특색 있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국물이 천천히 식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추운 바닷가에서 일하던 어민들에겐 그야말로 뜨끈한 소울푸드였던 셈이죠. 숲을 삼자. 아, 나무 목자가 세 개 있는 이게 이제 삼자가 일본말로 모리라고 하고 모둠이라는 뜻이 일본말로 이제 모리라는 뜻인데 구룡포항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근대왕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1930년대 정도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조선인 어부들이 한 만 명 정도 여기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그물에 잡힌 다양한 생선들 뭐 경매에 나갈 것들은 나가고 경매에 굳이 낼 필요 없는 것들은 어부들이 먹는데 부두가에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큰 솥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어들, 그 어패류들 이런 것들 그물에 걸린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끓이죠. 끓이는데 뭔가 이제 끼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밥이든 국수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구룡포에는 큰 국수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수를 이제 넣어서 같이 이렇게 끓이죠. 재미난 게 이 모리국수에는 해산물들이 내는 감칠맛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얼큰하고 칼칼한 맛 그리고 국수 좋아 한국 사람들 워낙 국수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호에 정말 딱 맞는 음식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못 만듭니다. 왜? 이런 다양한 어패류들을 넣어서 끓일 수는 있죠. 근데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날 그날 그때그때 잡히는 신선한 해산물 다만 이게 저렴하게 그 당시에 많이 잡혀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걸로 끓이기 때문에 진짜 구룡포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의 푸른 바다 향을 품은 맛있는 녀석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다음 식재료는 바로 고등어인데요. 지금부터 등푸른 생선, 고등어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포항은 동해를 기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동해에서 나는 생선들, 예를 들면 꽁치, 고등어 이런 생선들로 추어탕을 끓였는데 지금 제가 찾아가 볼 곳은 이제 고등어를 사용해서 추어탕을 끓이는 포항의 향토 음식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포항에선 추어탕에 미꾸라지 대신 국민생선, 고등어를 넣어 만드는데요. 이맘때면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그 음식. 그게 바로 포항의 고등어 추어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고등어 추어탕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네네. 찾아왔는데 근데 고등어 추어탕은 예전부터 자주 드셨던 음식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결혼하면서 먹게 됐어요. 아, 그럼 포항푸는 아니십니까? 네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레시피에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고등어 추어탕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기본 양념을 한 삶은 배추에 살을 발라낸 삶은 고등어와
머리와 뼈를 갈아 체에 한번 걸러낸 물을 넣고 푹 끓여주면 구수하고 개운한 뒷맛이 일품인 고등어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마늘과 청양고추, 다대기 넣으시고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면 콩국에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많이 돌거든요. 개운한 맛도 돌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기본 국물은 다른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고등어나 꽁치 등등의 등푸른 생선으로 추어탕을 끓일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 비린맛들 때문에 이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비법이 있습니다. 고등어 추어탕은 비린맛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집에서는 콩을 삶아 곱게 갈아낸 물을 추어탕에 넣어 고소한 맛은 더하고 혹시 모를 비린맛은 잡는다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추어탕은 생선을 곱게 갈거나 이렇게 살만 발라내가지고 끓여내는 국,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무청으로 만든 시래기, 그 다음에 배추 속대로 한 뭐 우거지, 고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끓여내는, 한마디로 생선으로 끓인 육개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추어탕의 범위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고등어를 삶아서 이렇게 함께 끓여낸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고등어는 뼈 자체가 억세기 때문에 이제 살을 발라내야 됩니다. 미꾸라지는 그럴 필요 없죠. 미꾸라지는 크기가 작고 살이 연하기 때문에 채반에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고등어 추어탕이. 그런데 왜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느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등어가 제일 흔하니까. 추어탕이라는 하나의 음식에도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식재료와 레시피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지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로컬푸드, 이 향토 음식에는 그 지역의 특색이 절묘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음식에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대단한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개량되어가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포항에서 만나보셨던 모든 음식들 포항의 어떤 환경, 포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알려진 그런 음식들보다는 오히려 가장 포항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들이 참 좋은 이유는 따뜻해지죠.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지만 마음도 따뜻해지고 뭔가 좀 위로받는다는 음식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음식이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음식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음식 들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겉은 투박해도 그 속은 든든한 포항의 소울푸드 모리국수와 고등어 추어탕으로 포항의 진정한 로컬의 맛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링 안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승부, 복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싱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홍천 종합체육관, 홍천은 지금 복싱 열기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아,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훈련을 하고 있는 복싱 꿈나무들이라는데요. 홍천은 지금 복싱 페스티벌 중. 홍천이 복싱의 고장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의 복싱이 약간 침체기에 있습니다. 홍천 또한 침체기에 있게 되고요. 2회째 맞이하는데 복싱의 고장, 복싱의 메카에서 다시 복싱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이곳 홍천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복싱 챔피언은 물론 세계적인 챔피언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복싱 페스티벌.
그 중에서도 이제 막 복싱의 매력을 알아가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실력을 뽐낼 기회입니다. 눈빛하며 자세하며 아주 제대로 몸을 풀고 있는 선수. 아빠가 한번 다녀보라 해가지고 그냥 다니다 재밌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자, 권투에 어떤 점이 재밌어요? 이게 약간 이 피하고 막 때렸을 때 타격감이 좋고 약간 쾌감이 있어서요. 옆에서 맨눈으로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관장님. 겁 많은 친구들 겁이 많이 없어지고요.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 키 크는 운동도 많이 되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자신감이 많이 아예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뀌거든요. 이제 소심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자신감 많이 가지는 친구들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싱을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복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싱. 대부분 건강을 위해 시작하지만 복싱이 가진 매력에 중독될 만큼 복싱에 푹 빠진다고 하네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약 50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참여 인원은 약 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복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싱 꿈나무가 발굴되고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드디어 예선전이 시작되고 복싱 열기만큼이나 응원전도 뜨겁습니다. 눈에 띄게 큰 목소리로 응원하는 분이 있는데요.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마음이 하여튼 뭐 제가 막 하고 싶죠 사실은 올라가서 근데 이제 근데 잘할 때는 또 응원해주고 싶은 거고 저도 긴장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 또한도 이게 복싱을 너무 좋아하고 또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은 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잘하라고 또 더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작 벨이 울리면 사강링 안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는데요. 단순히 맞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을 통해 점점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글러브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 오, 여자분이시네요. 원래 처음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복싱이 적성에도 맞고 재밌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거부감이 있으셨고 아무래도 딸이 맞고 오는 거니까 좀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링에 오르는데요. 다가온 결전의 순간. 눈빛은 이미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날아드는 주먹들. 주먹이 무서워서 피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와우! 강력한 한방.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땀나는 승부입니다. 복싱만큼 정직한 경기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꾸준히 훈련한 만큼 몸이 반응하는 거겠죠. 치고 빠지고 다시 공격하고 남자부 경기만큼이나 박진감이 넘칩니다.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경기 후에는 따뜻하게 포옹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마추어 복싱의 최강자는 누가 될까? 이번엔 체구가 작은 어린 선수들이 링 안에 있는데요. 날렵한 스텝으로 다가가서 펀치!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상대방 선수에게 불꽃처럼 달려드는데요.
6개월 경력이라기엔 거침없는 공격입니다. 상대 선수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네요.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처음 치고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복싱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 복싱 선수들의 등장. 또 다른 이벤트로 한국과 대만 선수들의 친선 교류전이 펼쳐졌습니다. 친선 경기지만 링 안에서만큼은 누구나 승부사가 되는데요.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어? 이분은 유명한 복싱 선수 아닌가요? 복싱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세계 챔피언 유명우 선수. 유명우 선수가 2대1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꿈나무들은 우리 한국 복싱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들 경기하는 모습 보고 너무 그냥 기분이 좋고요. 뭐 추위를 완전히 녹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 정말 열심히 시합해주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끝까지 그냥 화이팅! 우리 대한민국 복싱 화이팅입니다. 과격하고 거친 스포츠가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은 복싱. 낯선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건 언제나 두려운데요. 하지만 한번 문을 열고 들어오면 빠져나오기 힘들 만큼 중독되는 것이 복싱이라고 하네요. 복싱은 계속 갈 거고 여자 아마추어 1등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얘 누구다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그 정도의 선수로 키우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먹 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쾌감. 링 위에 올라오는 순간 누구나 뜨거운 승부사가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다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얻는데요. 이게 바로 복싱에 빠지는 이유겠죠.